때문에 더욱더 경기가 악화됐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오죽하면 스스로 대문을 걸은 장면 같습니까? 그렇죠. 앞마당에 건물과 경복지를 거치고요. 근데 뭐, 예, 그래도 뭐, 악화라고 할지라도, 예, 당장 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영호 선수는. 그래도 어쨌거나, 예, 후반으로 한번 경기를 몰고 가보자라는 생각이고, 아, 그리고 지금, 예, 3시 쪽에 있는 건물은 뭔가요? 베럭스 날려놓은 거고요. 네. 자, 베럭스는 아마도 좀 들어서 여기저기 됐던 그 도피에 대피를 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평범하게, 무난하게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영호 선수가, 네, 클로킹 레이스를 통한 마지막 어떤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예, 또 옵저버체지기 때문에 별 큰 어떤 데미지를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김태경 선수가 리버와 드래곤 드랍을 통해서 타격을 크게 주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였다면은 날아오는 셔틀을 갖다가 뭐 레이스 두기 정도로 순식간에 잡아내면서 시간을 한번 더 벌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김태경 선수가 그렇게 플레이할 이유가 별로, 무리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스스로 문 걸어잠그고 지금 섬에 고립됐고 본인 안 맞는지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영호 선수의 저 투스타포트 선택은 바로 김태경 선수가 리버를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바로 리버가 흔들 게 분명히 올 것이다. 그걸 감안해서 그걸 잡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러시를 하겠다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뭐 지상병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리버 하나의 모든 걸 걸고 정말 급하게 무리한 그 김태경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네. 시스템은 갖춰놨고 리버가 될까 뭐가 될 건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리버를 쓰긴 씁니다만 김태경 선수가 이렇게 침착하고 안정적입니다. 일단 보고 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김태경 선수가 지금 괜히 그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은 어지간해서는 좀 차이가 좀 그 특히나 일꾼수, 인구수 뭐 이런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이 또 11시까지 가져가면 왼쪽 라인을 다 먹으면 더 자본이 막 2배, 3배 들어옵니다. 네. 김태경 쪽으로요. 이미 셔틀은 빠졌고 드래곤 다 있거든요. 네. 아, 레이스마저도 이영호 선수에게는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네. 네, 저런 것도 일단 당장 그 이영호 선수가 시간을 약간 더 번 네,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가난한 이영호 선수 네, 레이스 그 값비싼 레이스에까지 지금 네, 자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그 뭐 예, 셔틀 하나 떨구고 레이스 막 2억이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은 예, 예. 뭐 거기다가 지금 또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가고 있고요. 11시 쪽에 네. 격차가 너무 멀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옵점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게 크죠. 아, 그리고 지금 이 섬지역 스스로만 섬지역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깨는 건 자유입니다만 다시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요. 네. 어떻게 밖으로 나올 것이지 레이스만 더 먹을 것도 네, 아니고 뭐 김태형 선수가 정말 얄밉게도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얄밉게도 안정적입니다. 네. 틈이 없어요. 예, 어쨌든 뭐 김태경 선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팀원, 팀내 테란들하고 연습을 해보니까 테란 역시 할만 하더라. 뭐 잘하는 종족이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건 정작 게임을 하고 있는 당사 테란인 이영호 선수가 트로이는 프로토스 상대로 정말로 답이 안 나오더라. 정말 어렵더라. 개인적으로 카트리나보다 더 어렵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가운데 도박적인 일단 초반 필살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영호 선수도 이 경기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뭐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영호 선수가 힘든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프로토스 상대로 레이스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레이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영호 선수의 어려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별 수 없이 모으고 있는데 이건 뭐 컨셉만 그렇죠. 몇 개 생산하고 이 이후에 캐리어 준비해도 레이스 딱 할 게 네. 없습니다. 아, 이제 모아봤자 어디 좀 뭐 캐논 곳곳에 다 깔렸기 때문에 어디 확장 기체 하나 때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일단 뭐 당장은 뭐 예, 레이스 뭐 컨트롤 하고 그러면서 컨트롤 연습하고 뭐 손도 좀 풀고 예, 이러자는 의미가 강할 것 같고 오늘 마전제거든요. 가전제 단판 아니에요. 예, 뭐 이런 경기를 이영호 선수가 만약에 역전한다면 지금 정말 대박이죠. 예, 예. 지금 스캔을 통해서 옵저버 잡아내고 예. 그거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이기는 길은 아니거든요. 아 소위 뭐 이거 3대 드랍이라 할 수 있죠. 스캔 뿌리고 옵저버라도 잡아야 돼요. 네. 스캔 뿌리고 옵저버. 근데 옵저버 사냥도 어렵으니까 옵저버 잡으려다 웨이스 다 죽어요. 일꾼 다 죽어요. 옵저버 하나 못 잡으니까 옵저버 하나. 아 옵저버 하나 더 왔어요. 두 개 왔어요. SB 다 죽습니다. 웨이스 다 떨어져요. 예, 일단은 어제도 승부가 갈린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가 내가 첫 경기 졌지만 그래 지지만 그래도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팀의 입구를 때릴 때부터 폈다 가졌대 2, 3, 4 경기 잡지만 그런 생각 했으면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승리에 대한 의지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자신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네, 그런 의도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김태경 선수는 뭐 이영호 선수가 그러거나 말거나 김태경은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영호 선수가 야심차게 초반에는 힘을 주고받습니다만 김태경 선수가 따박따박 울리지 않고 조금이었어도 흔들림 없이 잘 막아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김태경 선수의 안...